네, 기다리시면서 우리 김병상 기자 취재한 거 보셨죠, 잠깐? 네. 드시라 그러죠, 빨리. 한덕수 총리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은 마실 사람들도 아니고요. 마실 사람도 참, 야, 이 훗날 역사에 어떤 그 비난을 받을지 본인들은 좀 가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본인들의 명예가 걸린 문제인데. 그 자식하고 손자들이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 텐데. 주스 말입니다. 아, 하여튼 뭐 그 사람들 걱정하기 전에 우리의 어떤 지금 삶이 피폐해질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무력감. 아니, 저는 그래서 사실은 뭐 어느 생각까지 드냐면 윤석열이야 원래 이제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인간이고 이거 뭐 우리가 뭐 평가할 가치도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네. 그 정상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자한테 정권이 넘어가도록 가만히 계셨는지 또 지금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력을 다해서 싸워야 맞아요. 되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야당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아, 좀 더 효과적이고 위력적인 투쟁은 좀 불가능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네. 네. 결국에는 뭐 정상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런 현실이 너무 비극적이고 제가 갈수록 무력감을 느낍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그러실 텐데 요즘 그래서 우리 진보 민주진영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요. 예. 아마 서울에서는 크게 다르진 않을걸요? 네.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어디든 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무력감을 많은 분들이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력감이 길어지면 절망이 되고 절망이 되면 좌절을 하게 되고 좌절하면 회절을 하고 나중에는 변절을 하게 되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밑바닥에서는 상당히 특히 어민이라든가 각 지역 지방에 그게 조직화가 안 되잖아요. 이제 그게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예. 그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 누구죠? 저 박석원 대표 출신이고요.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조직화되면서 나타나지 않을까. 각 지역에서 민주당이 오히려 중앙보다도 지역에서 결합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뭐 한 200만이 용산을 포위하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압박하지 않는 곳에는 아마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동관 사건만 보더라도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이제 뭐 하나 변수가 남은 게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전이 아니죠 사실은. 네. 그 자기에 대한 면직 처분 취소 가처분 결과가 나오는데 말이죠. 네. 금요일에 만약에 그래서 인용이 된다면은 그 한상혁이 이기면 다시 이제 복직을 하겠지만은 7월 말 가서 또 이제 임기가 다 되니까 이동관을 시키려고 하겠지요만은 어쨌든 만약에 그냥 그 기각이 된다면은 이동관이가 들어가는 거죠. 자. 바로 임명을 할 겁니다. 네. 예. 다 보이는 수순인데 자 너희들이 아무리 반대하고 뭐 연병을 떨어도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게 윤석열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무지막지한 정권이야. 그러니까 진짜. 사실은 윤석열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은 이번에 5년 하면 끝입니다. 네. 물론 5년 이후에 이제 구속당하는 등 구준이를 피하려고 골몰은 하겠죠. 그래서 검찰을 확실하게 자기 친정화하려고 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역대 보더라도 박정희가 자기 재임 때 그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젊은 군인들 육사 11기 하나회를 만들어 가지고 육성을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하나회의 그 수장이 이제 박정희 본인이고 그 차장이 전두환이고 그러다가 박정희가 사라지면서 차장이었던 전두환이 치고 올라가서 12.12 쿠데타 일으키고 그 이듬해 최규환 몰아내고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어요? 진짜 군사 반란이었죠.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7년 지나서 노태우 정권 들어서고 해서 하나회가 뭐 거의 20년 넘게 이렇게 우리 사회를 이렇게 장악했는데 아마 그런 그림을 그릴 거예요. 전두환과 많이 닮은 윤석열은 아마 이 검찰 조직을 검찰이 모두 다 한 2천 명 되는 검사들이 다 저기 윤석열 편은 아니거든요. 그건 그렇죠. 확실하게 자기의 어떤 그런 이너서클 그룹을 통해서 검찰 통제하고 그래서 퇴임 이후에도 그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아마 모색할 텐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YS가 정말 무섭게
그 하나회를 척결했잖아요. 맞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과연 이 윤석열의 사조직이 됐을 그 검찰을 어떻게 개혁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다 했어야 될 검찰 개혁을 미루고 미루고 포기하다가 결국에는 검찰의 몸집만 키웠고 그래서 다음 민주정부 때는 엄청나게 큰 숙제로 남겨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특정 개인을 얘기하는 건 죄송하지만은 네. YS 같은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 민주당에 YS 네. 같은 이런저런 뭐 머리를 굴릴 거 없이 그냥 직관적으로 맞아요. 일거에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개혁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지금 필요하다. 네. 이 리더십을 저는 볼 겁니다. 네. 네. 나타날 겁니다 아마. 아무 지금 계신 분도 찾을 수 있고요. 이재명 예, 대표도 예, 그렇게. 뭐 기대를 합니다. 원래 사이다 아니었어요 사이다. 이제 지금 뭐 완전히 아니 저는 뭐 수박으로 다 둘러싸여 가지고 온신의 보기 좁은 건 알겠지만은 어제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 네. 난 이분이 대체 왜 혁신을 맡을 적임자로 꼽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 문재인 정부 때 금융감독원 부원장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뭐 그동안 뭐 혁신을 위해서 뭐 하다못해 기득권을 던진 뭐 이력이라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벌써 평가하는 것은 무리수일진 모르겠지만 벌써부터 뭐 양정철이니 이런 인간들이 뭐 천거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어제 화도 화딱지가 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해서 몰아낸 양정철인데 어떻게 해서 망쳐놓은 양정철인데 2020년 총선 때 양정철 작품만이겠습니까? 위성정당. 그래서 엉뚱한 인간들이 지금 들어가가지고 정치를 완전히 그 무기력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런 양정철이가 다시 지금 당무에 영향력을 미친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해봤더니 뭐 양정철과 상관이 없다고. 아, 상관없대요. 네, 그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민주당은 비상한 그런 각오로 이 그 공룡이 돼버린 검찰을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지 이거에 대한 그림과 대책을 세워놔야 됩니다. 뭐 그냥 윤석열 지지율 떨어지면 뭐 자동적으로 우리한테 이익이 있겠지. 이따위 발상을 하면 안 돼요. 다음에 국회의원 뺏지만 달면 돼. 뭐 다 이게 수박들의 그 멘탈리티거든요. 뭐가 중요하니? 야, 우리가 야당 돼도 돼. 내가 국회의원만 계속하면 된다고. 이 마인드를 갖고 있는 놈들을 지금 국회 보내가지고 민주당이 야당 된 거 아닙니까? 한 번만 그 저기 뭐야 정권 재창출도 못하고. 야, 어떻게 80% 90% 갔던 그 지지율을 구가했던 문재인 대통령인데 정권을 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 여론조사 이런 거에 그 너무 천착하지 말고 예. 국민의 마음을 얻고 국민에게 윤석열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있는 정당으로서 그 어떤 그 면모를 일신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김영민 목사님처럼 자꾸 말해야 돼요. 말씀하셔야 돼요. 네.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예. 두고 보고 기대만 하면 안 됩니다. 네, 네. 자, 검찰 하면 조국이 우리가 떠오를 수밖에 네, 없어요. 네, 네. 거의 총선 출마가 기정사실화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보니까 네. 끝부분에 네. 뭐 이제 새로운 일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진짜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예.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정치로 갈 뜻을 네. 피력하는구나. 아니 사실 조국 전 장관이 갈 길이 없어요. 네. 정치 말고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똥통으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온 가족과 함께. 예. 그렇다면 여기서 똥독에 올라서 죽든지 아니면은 진짜 살아서 나가든지 해야 된단 네. 말이에요. 그 탈출구는 딱 하나 정치밖에 없습니다. 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건데. 근데 뭐 이 조국을 그 죽인 자들 뭐 윤석열 일당이라든지 네. 여당이라든지 뭐 언론이라든지 야당 내 네. 수박들이라든지 이자들은 지금 계속 조국 전 장관에게 자숙하라고 하잖아요. 그 뭐 정말 조국을 걱정해서 자숙하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자기들의 이익이 침해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조용히 있어라 이거 아니에요. 조중동이 난리가 났어요. 네. 국민의힘하고. 근데 이 말은 조국이 그동안 당해왔던 1년의 고통에 대해서 참고 삭히고 그리고 순치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네. 순치돼야 하겠습니까? 삭혀야 하겠습니까? 참아야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조국을 한번 죽인 그 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죽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 이 미친 칼을 말하자면은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네. 사실 이 조국 전 장관의 불행은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그 일가의 불행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검찰 개혁을 함부로 입에 올리면 네. 멸문지화 당한다. 그렇지. 이 시그널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 어? 조국의 개인의 네. 불행으로 이렇게 그 인정하고 그냥 네. 참고 삭히고 순진된다면 말이죠. 네? 어떻게든 이 굴복을 강요하는 문화 앞에서 분연히 맞서야 하는 겁니다. 이게 조국의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부여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 개인의 명예 회복이라 그러는데 저는 뭐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뭐 충성 출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폄하하는 놈들 얘기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얼마나 이게 보편성이 있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정치는 현실이란 말이죠. 네. 조국 전 장관이 나왔을 때는 저쪽의 어떤 그 공세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염려하긴 해야 합니다. 언론에서 완전 덤벼들겠지.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조국 죽이는데 일조를 했고 자기들이 그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 정당했다라는 걸 또 입증해야 되니까. 그렇지 네. 않으면 자기들도 나쁜 놈이 되니까. 네. 모든 언론이 그랬어요.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조건은 매우 열악합니다. 아내가 일단 유죄를 확정받아서 감옥에 가 있고요. 네. 중형을 선고받아서 간 거 아닙니까? 딸은 의사면허 취소가 지금 초읽기 상황이고 본인은 얼마 전에 서울대 교수직을 잃었습니다. 예. 저는 이 스크래치가 난 상황에서 민주당이 얼마 전에 한동훈한테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도 삭히고 마는 이런 민주당이 과연 조국을 공천할 것인가? 뭐 입당조차도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소속 나오는 얘기는 무소속이에요. 본인도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무소속으로 나가는 거는 젖잘싸 말고는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당선돼야 합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당선돼야 합니다. 필히 당선돼야 합니다. 그 만약에 김용민이가 뭐 저기 정치 지난번에 2012년 나갔다 가지고 개망신을 당하고 이제 주저앉았잖아요. 예. 그 제가 한 1, 2년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개인적으로 그러셨겠네, 진짜. 뭐 진짜 뭐 인터넷 방송에서 했던 욕설 때문에 인간 자체가 인간 쓰레기가 돼버리니까. 전 어떻게... 언론이 집중. 그렇죠. 굉장히 뭐 그게 뭐 진짜 몹쓸 놈이라서 그랬다기보다는 선거에서 저기 새누리당이 이겨야 하니까 그렇게 공세를 편 건데. 근데 사실 뭐 명예회복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죠.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명예회복 차원으로 이거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오려면은 이건 다른 프레임을 우리가 제시하고 조국 전 장관이 그걸 들고 나와야 된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국회의원 다음 또 나가서 당선되면은 이 일은 그냥 뭐 잠시의 시련으로 규정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은 조국 전 장관이 이번에 나간단 말이에요. 무소속으로 나간다. 지면은 그 패배의 낙인을 찍게 되고요. 본인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민주당이 성적이 안 좋았다. 그럼 이것도 다 조국 탓이다. 라고 뒤집어 씌울 게 확실합니다. 부산 같은데 험지 나가서 예를 들면 민주당 무공천하는 방법도 있죠. 예를 들면 거기서 민주당이 부산에서 좋은 성적을 낼 가능성이 낮잖아요. 네. 그러면 어떡하겠어? 떨어진 사람들이 다 저희 조국 때문에 졌다고 그러지. 주변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당선이 반드시 돼야 할 조국으로서는 소득 없는 도전으로 그치면 안 된다. 이런 제 생각에는 듭니다. 검찰 정권과의 정면 승부를 하는 거거든. 바로 사실상. 그 부분입니다. 이 사실 지금 조국을 좋아하는 국민이든 싫어하는 국민이든 조국 일가가 윤석열한테 당했다. 이런 인식에는 누구도 뭐 다른 의견을 표하지 않습니다. 아, 그걸 하여튼간에 뭐 잘못했다고 칩시다. 네. 끼케야 벌금형 정도 수준 아니에요? 그런데 동양대 표창장 갖고서 이쪽에서 한다. 야, 뭐 대학에 있는 사람들 다 합니다. 그거. 그냥 저 벌금 저. 물리는 정도인데 이게 참수형을 그 내린 셈이 된 건데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이 아주 좋은 해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조국은 윤석열과 싸워야 합니다. 아, 뭐 물론 출마나 정계 진출 이거를 전제로 달지 말고 민중들 사이에 뛰어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언론 인터뷰도 하고 지금 굉장히 가려서 활동하시는데 안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조국 TV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과 함께 촛불도 들고 그래서 그야말로 선비의 옷을 벗고 국민의 바다에 그냥 들어가서 흙탕물이든 뭐 똥물이든 뒹굴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1년 살고 있지만 옆으로 간접적으로 싸우는 거, 뒤로 싸우는 거, 위로 싸우는 거
이거 의미 없습니다. 정면 승부를 해야 됩니다.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이라는 걸 백일하에 드러냈어요. 예, 그 수박들 역풍 우려하잖아요. 예. 역풍 우려하는 놈들은 집에 보내요. 역풍 네. 걱정되면은 걱정이 많은데 집에 가야지. 예. 어쨌든 대한민국 대표 윤석열 피해자 조국이 절자의 지 차원에서 네. 윤석열을 반드시 내 손으로 네. 숨통을 끊겠다 이런 기치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출마가 출마에 그치고 많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사실 윤석열과 한동훈은 나와주면 졸랐던 규모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애써 의연한 척하지만은 실상은 조국을 두려워할 겁니다. 나쁜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조국에게 한 짓은 조국에게만 했겠습니까? 네. 기회주의 정치검찰을 내가 다 청소하겠다. 이 조국의 구호는 그래서 지금 매우 절실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두가 움츠러들어 있는 상황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이럴 때. 이럴 때 조국이 다크호스처럼 나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국민한테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야, 너 국회 가야겠다. 아무래도. 어? 대안이 없다. 네가 나가라. 민주당이 이렇게 되면 굉장히 정신 차릴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렇죠? 아마 모셔가려고 환장을 할 거예요. 아니면 뭐 또 이런 얘기도 나올 겁니다. 조국 신당 얘기도 나올 거예요. 아. 그 정도까지 가야 돼. 그렇지 않고 지금 이 태세로 지금의 이 뭐 어떤 명망으로 간다면은 네? 이건 또 그다지 이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아니 사실 뭐 조국이 국민이 정치하지 말라고 하면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선거에 나와서 심판 받는 거죠. 아니 조국 사이즈쯤 되는 사람이 뭐 무슨 국회의원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조국이 정치할 뜻이 있다면은 뭐 한 자리 얻을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니까. 네. 내가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정치는 나에게 있어서 윤석열의 숨통을 끊는 칼일 뿐이다. 네. 그래서 숨통 끊으면 난 돌아간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개인적으로 그 핍박받고 억압받던 사람들. 대표예요, 대표. 그리고 네. 저는 한상혁 위원장도 난 네. 나가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런 분들이 다 모여서 네. 저기 누구냐, 국민권익위원장 그분은 나가실 거 아닙니까? 네. 정치하시던 분이니까. 네. 그래서 이 윤석열 정권과 가장 압박과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정면 승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민주당이 정신 차린다고. 제가 저 문재인 예. 전 대통령 많이 예. 비판한다고들 이야기하는데 또 불만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네. 문 대통령한테 제가 이러는 이유는 네. 책방하지 마시고 지금 윤석열과 싸우란 얘기예요. 요컨대 아니 그 뭐 물론 이제 뭐 워낙 그 뭐 태어날 때부터 정치하신 분은 아니니까 성품도 그렇고 뭐, 예, 뭐 그래서 뭐 하다가 윤석열한테 이제 예. 정권을 넘겨준 면이 있다 하더라도. 네. 지금 책방을 하실 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역사를 바로 잡아야죠. 지금 국민들 밥상에 방사능 식재료가 올라오길 판인데 지금 네.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실 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이 압박하기 위해서 그 차원에서도 문 전 대통령도 나오셔야 합니다. 뭐 출마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정치적 실체가 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예,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립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많은 국민들이 왜 문 전 대통령 정권을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지하겠습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을 잃은 그 참담한 마음, 그 마음 아니겠어요? 네. 그 마음을 그냥 뭐 저기 책 파는 걸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정치적 실체가 돼서 윤석열과 싸워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너무 고통받고 있어요, 윤석열 때문에. 예? 방법은 수만 가지입니다. 꼭 출마하지 않더라도 뭐 정치에 네. 다시 참여하지 않더라도. 예. 자, 김건희 얘기 좀 할까요? 예. 뭐 막 이제 나댑니다. 왔다 갔다 절로 갔다 일로 갔다. 거기다가 또 국제 도서 작품전. 거기에선 대통령 경호처 요원들로 또 대동하고. 그래서 이제 블랙리스트 그 작가 블랙리스트 네. 실행자. 예. 로 꼽히는 사람. 그 사람이 뭐 이번에 홍보대사가 된 모양이죠. 서울 국제 도서전. 네. 이거에 항의하는 우리 작가분들이 있었는데 또 예술가분들이 있었는데 네. 이분들이 막 그 시위하려고 그러니까 네. 경호 인력들이 저지를 하더니 그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예. 예, 나오는 거. 저렇게 저 폭력까지 행사하면서 예. 그 김건희 심기 경호하는 거죠. 아니 이 행사의 주인이 누굽니까? 김건희입니까? 어? 논문 표절, 주가 조작 의혹이 있는 김건희입니까? 네. 예술가들 아니에요. 문학가들 아니에요. 왜 예. 저분들이 저런 저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어? 나라가 미치지 않고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을 일이에요. 예. 예. 아, 이게 지금 또 그 블랙리스트 건으로 해서 정말 모욕감을 줬던 자를 예. 왜 그 홍보대사로 갖다 앉히면서 그러는가. 이거 완벽하게 역사가 역진된 거 아닙니까? 네. 그 블랙리스트 실행자가 이렇게, 그 홍보대사가 되면은, 아이고, 옛날로 돌아갔구나. 네. 또 생각하지 않겠어요? 블랙리스트에 대한 역사적 정의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네. 단죄하고 심판하
할 일이 스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정권에서 잘 나가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정권이 제정신입니까? 하여튼 뭐 저기 김건희가 네. 요즘에 그 권력이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이거는 윤석열의 그 스타일이 이러하거든요. 한상혁권을 뭐 비유하자면은 예.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윤석열이 그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총선을 앞둔 여당에서도 굉장히 부담으로 느끼는데 어떻게 할까요? 야 무혐의로 끝났잖아. 밀어붙여. 뭐가 그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거야? 밀어붙여. 그 시비 거는 놈들 있으면 뒤틀어서 그냥 다 혼내줘. 네. 이러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김건희의 이렇게 절대적 신임과 또 어떤 과도한 국정농단 수준의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다 윤석열의 그 뒷받침이고, 그 보면서 야 윤석열이가 김건희한테 가스라이팅 당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 참 그리고 광주시장 강기정 시장, 네. 그냥 문재인 정부 때 정무수석 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왜 광주 비엔날레 전에 김건희 여사님을 초대하신 거예요? 이게 옆에 따라다니대 막 따라다니. 이제 그 권력이 지금 누구한테 있는지를 한 거죠. 귀신같이 알아낸 거죠. 사실은. 대한민국의 그 지방정부, 뭐, 광역단체든 기초단체든 모두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예산 탄핵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중앙정부의 사무를 위임하는 맞아요. 개념으로서 지방정부가 지금 존재하고 예. 있단 말이에요. 이 지방자치제가 도입이 됐고, 한 이제 30년 가까이 돼 가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고요. 또 까딱 잘못하다가는 막 그냥, 예산으로서 불이익 당할 수 있고, 그러면 또 당장 자신의 뭐 시정, 도정이 그 타격을 입게 되고, 그러니 가서 알랑방구 끼는 건데. 아니,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은 안 그랬잖아요. 아, 이재명은 뭐 아주 대차게 나갔죠. 예, 안 그랬죠. 그 사람은 권력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래도 중앙정부가 당시엔 또 이제 문재인 정부였으니까 뭐 크게 그렇죠. 충돌할 일은 없었지만 예.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 보십시오.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대차게 들이받았어요. 맞아요. 그런 이재명의 모습이 많이 그립긴 합니다만은 네. 그때는 그렇게 해서 박근혜도 감히 함부로 못했단 말이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네. 털어봐야 불이익 줘봐야 나는 거기에 굴하지 않는다라는 그렇지. 이런 사람 함부로 못해요. 강기정 씨는 그렇게 해서 정권과 대결할 마음이 없는 거죠.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아니, 사람인데. 근데 그 김건희가 다니는 곳에는 천공이 이제 내놓고 같이 다니는데요. 서천군수. 서천군수. 그러니까 서천에서 네. 그 네. 한산 모시 문화재가 있었는데 네. 그 이제 9일에 지난 그 6월 9일에 그 김건희가 방문을 했는데 그 이튿날에 천공이 네. 행사장을 찾았는데 뭐 갈 수 있어요. 뭐 천공이 뭐 무슨 현재 뭐 형사 범죄자는 아니니까 그렇죠. 뭐 지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 아니 거기 서천군수, 네. 부군수 그리고 서천경찰서 고위 관계자와 네. 경상을 네. 해요. 네. 그 사람이 뭔데? 예. 천공이 뭔데? 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그것도 그 공개적인 어디 뭐 밀실에서 만난 게 아니라 네. 공개적인 그렇게 그 천공은 뭐 100m 앞에서 봐도 천공이 누군지 네. 알만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경찰복을 입은 경찰 관계자와 서천군수가 앉아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눴다. 네. 야 이건 이제 또 천공의 어떤 그 권력을 또 상징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거 저 제가 봤을 때는 그 지금 김건희는 누구도 나를 말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하나하나 나중에 국정농단의 사유 곧 네. 단초가 될 것입니다. 크게 후회할 거예요. 그 저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 전두환 때 1.2 총선 그게 언제였죠? 그 85년. 85년도 1.2 총선에서 신민당이 약진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 저는 민한당이 있었는데 왜 그랬느냐. 그 당시에 DJYS를 중심으로 했던 그 민주당의 출마자들이 싸웠거든. 타격받았거든. 그렇죠. 압박받았거든. 전두환하고. 예. 저는 이거가 바로 이번 총선의 키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예. 예. 탄압받고 압박받고 시련을 겪고 투쟁했던 사람들이 이번 총선에 나가야 국민들은 아주 거세게 밀어줄 것이다. 그 지금 저기 이미 대선으로 예. 또 지난 지방선거로 그 민주당은 심판 받을 만큼 받았어요. 예. 이 민주당 심판론은 그냥 그 저기 국민의힘 이익에 봉사하는 놈들이 만들어낸 예. 얘기입니다. 맞아요. 지금은 누가 윤석열과
정말 제대로 잘 싸우는가. 이게 시대 정신이고 네. 이게 내년 총선의 네. 핵심적인 또 이런 승리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게 공천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아,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네.